세계적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배우 세 분을 만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칸 해변이 보이는 칸입니다. 네, 프랑스 현지 취재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제65회 칸 국제영화제의 열기 느껴지시나요? 특히 화려한 별들의 행렬로 눈을 뗄 수 없는 레드카펫에 반가운 얼굴이죠. 우아하게 등장한 윤여정 씨, 그리고 문소리, 유준상, 그리고 홍상수 감독과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나란히 나섰는데요.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다른 나라에서 로칸을 찾았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여덟 번째 칸 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다른 나라에서 충무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과 세계적인 명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만나 비슷하면서 또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첫 상영 이후 세계 20여 개국의 배급 계약을 맺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리도 좋았어요.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몰라요. 준상이가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많이 괜찮았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관객들이 봐주셔서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여기 이 엔트리에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는 영화제는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감독의 영화제더라고요. 감독님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독한테 찬사를 보내는. 그리고 경쟁 부문에 진출한 또 한편의 한국 영화 돈의 맛. 임상수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도 윤여정 씨가 열연을 펼치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도 다른 두 감독 영화에 제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게 돼서 뭐 너무 기분 좋고 뭐 너무 그 사실은 그 두 감독 아니면 제가 여기 올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죠. 노인네가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지금 이 순간 칸의 월드스타들이 빠질 수 없겠죠? 브래드 피트, 졸리가 곁에 없어서 아쉬운데요. 나이 들수록 멋진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리고 능숙한 팬서비스를 선보이는 할리우드 선배 스타들부터 요즘 핫한 신세대 스타들까지 역시 모두의 영화 축제 같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경쟁 부분에 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엔 조금 아이고 일이 많아지겠구나. 작품 측면에서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제 상품처럼 이렇게 설명해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뭐 홍상수라는 브랜드만으로도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보고 한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애틋한 모자로 열연 중인 윤여정 씨와 유준상 씨. 연기파 배우 모자답게 칸에서도 틈만 나면 드라마 대본을 꺼내드는데요. 두 분, 영화제도 좀 즐기세요. 같이 부모님이랑 이게 스튜디오에서 세트 찍으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주말 드라마 찍으면서 엄마, 아들 역할로 나와서 칸에 같이 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우의 수를 짜더라도. 바로 내일 폐막식에서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밝혀지는데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